방울류단캐 어느 큰 마을의 일입니다. 이곳에 개를 기르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에겐 엄청 큰 일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 개는 사람만 보면 잘 짖어대어 우는 버릇을 가지고 사실은 그 물어대는 그런 거죠.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진 개였죠. 이런 못된 버릇을 가진 개가 이렇게 주인에게 당연히 혼이 나고 말았죠. 아, 이놈에게 아주 못된 버릇을 가졌군. 주인 날마다 회초리를 들고 교육을 시켜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해 안 되겠다 싶은 주인은 생각 끝에 사람들이 조심하도록 목줄에 자그마한 방울을 달았지요. 자, 그러나 개는 주인의 뜻도 모른 채 방울이 달렸다는 하나만으로도 매우 좋아했어요. 이것 봐, 주인님이 달릴 뻔했으니까 내 목에 방울 달아주시잖아. 방울을 단 개는 어깨를 으쓱대며 마을 시장을 배회했어요. 으악, 그 개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그 녀석 일어나. 아이고, 말썽둥이 개가 또 오는 거 모두 도망쳐요. 아이고, 피해야지 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짖고 무는 개라면서 슬금슬금 피해 다니자 방울이란 개는 여전히 뜻도 모른 채 더욱 이기양양해졌어요. 야하, 역시 내가 최고라니까. 그 광경을 보던 늙은 개한 마리가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잘난 척 말아라. 네가 행동을 올바르겠다라면 그런 방울을 달 필요가 없던 것이란다. 방울을 다는 건 사람을 보면 잘 짖거나 무는 개란 뜻이고 아주 못된 개란 걸 증명한 뜻이기도 하니 조심하는 신호야. 넌 지금 망신거리를 자랑하는 거라고. 알겠니? 그제서야 그 뜻이란 챈 방울을 단 개는 너무 부끄러워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